남은 거리 다 쳐야 됩니다. 그래야 볼, 그 128m, 128m 다 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로 볼을 좀 세울 수도 있는 위치입니다. 이게 조금 모자랐네요. 그래도 뭐,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안정호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위치입니다. 여기서 함정우 선수가 성공하면은 7언더파 네. 달아날 수 있는 기회인데요. 떨어집니다. 들어갔어요. 네. 정말 귀중한 버디입니다. 네. 오늘 함정우의 이 퍼팅 감각은 대단합니다. 네. 저는 이 지금 경기가 잘 풀리는 게 12번 홀에서 30m의 그 벙커샷이 버디로 연결됐던 게 참 크게 작용했다고 보거든요. 예.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샷과 2번 버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경기는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네. 많은 고비가 또 아직 남아 있습니다. 페럼 클럽의 시그니처 홀이자 또 아일랜드 홀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두 클럽 덜 선택을 해줘두는 내리막이고요. 파3 홀이지만 16번 홀에서 버디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어제 함정우 선수는 여기서 그린을 놓쳐서 그 보기를 했었습니다. 예. 좋았어요. 좋습니다. 자, 경기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네. 어려운 15번 홀에서의 버디 이후에 이번 대회 자신과 잘 맞고 있는 파3 홀에서 그렇죠. 또 정교한 샷이 나왔습니다. 거리 맞아라. 핀이 이쪽에 있을 때 선수들이 제일 온 그린이 많이 되고 핀 쪽으로 잘 붙이거든요. 예. 네. 네, 플레이하겠습니다. 최진호. 오, 최진호! 들어갈 뻔했습니다. 홀인원이 나올 뻔했습니다. 와, 함정우 선수가 네. 잘 붙였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버디가 필요한 시점에 그보다 더 가까이 붙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와. 바로 이런 부분이 투어 8승의 최진호 선수의 큰 강점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어서 조성민. 네, 괜찮습니다. 핀 하에 떨어지면은 저기서는 뭐 퍼팅하기는 좋거든요. 예. 세 선수 모두 잘 쳤습니다. 지금 승부홀에 들어서서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함정우 선수 그리고 네. 최진호입니다. 네. 그럼 오히려 최진호 선수가 상승 모드로 돌아서게 되고 함정우 선수가 조금 몰리는 입장이 되는 거니까 우리 심리적으로 그게 좋지 않거든요. 또 반대의 경우는 함정우 선수가 여기서 한 타를 또 줄인다면은 최진호 네. 선수도 이제 반드시 또 버디를 기록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최진호 선수가 이제 추격 의지가 꺾이게 되는 거니까 오히려 함정우 선수 입장이 더 나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예. 네. 자, 엄청난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최진호 선수가 하나의 버디를 추가했고 이제 두 개 홀만을 남겨둡니다. 최진호 선수 입장에서는 그대로 그냥 들어갔다면 네, 그러니까요. 아쉬움이 당연히 남겠죠.
선두 함정우의 중요한 순간. 떨어집니다. 아, 네, 버디로 연결됐습니다. 나이스 버디. 네, 이렇게 되면 최준호 선수의 추격의 의지가 좀 꺾이게 되는 거거든요. 네. 자, 이번 대회에 들어서 이 정도 거리 퍼팅 성공률이 정말 높습니다. 조성민, 네, 들어갑니다. 너무 질렀다. 이제 그 승부 홀 중에서도 어려운 두 개 홀, 파4 홀과 파5 18.